From the description, it sure sounded like a weapon to me. In a concealed position, it was really as big as Jane's guy claimed. It didn't matter where they were hauling it off to. We couldn't risk it. 그것도 제돌잡인데 문제는 서포터가 트롤픽이라서 뭐지? 트롤 특성이라 가지고 서포터야. 기둥. 아, 기둥이 내가 템플러 스킬 중에서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는 개똥 같은 특성을 찍어줬으니까 어떻게든 해보세요. 근데 브래퍼드만 믿고 가야 돼. Keep an eye on it. I'll keep it under watch. Blade Storm 하나 찍은 것만으로도 나마 사람 한 명 찍었어. Letting it go wasn't an option at this point. The time for hiding is over. 얘는 원격 폭파가 왜 없어 근데? 목표물 정의. 얘는 그냥 정찰해서 최대한 루밍각 보면서 싸우라는 거. 목표물 정의를 찍어야 돼. 원격이 없으면은 너무 뽀록 화력이 기대가 안 되는데. 이 버서커 두 마리 좀. 이거 풀집중 쌓고 안 싸우면 힘들겠는데? 이거 천무리에서 풀집중 쌓아야겠다. 그래야 저 버서커가 전개 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무리로 풀집중 쌓아야 돼. 안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 I see the path. 근데 지금 템플러 집중 싸울 수 있는 스킬이 있나? 자기 막타 말고 지금 뛰어다니 얘들을. 와, 이 군대 장난 아니다 얘들. 미쳤는데? 신중하게 해야겠다. 지금 앞으로 가서 싸우면 다 해드나서 템플러가 막타각을 보려면은 얘 지금 특성 뭡니까? 기세 여진. 여진? 새끼 정술인데 정술? 똑으로 찍었네. 족보 없는 스킬들. 이거 왠지 애드 스킬은 애들 다 나와서 애들 다 될 것 같은데. 그럼 전멸인데. But back then, I'll admit I was eager for action. The aliens had taken so much from us. There was something satisfying about returning the favor to them. 근데 안 움직이나? 그러면 일단 안 움직이나 봅시다. 안 움직이지, 애들. 뭐 했는데?
아, we had to figure this cannon of theirs was meant to be pointed at us. I mean, there just wasn't anyone else out there worth hitting with a gun that big. The Avenger was the biggest threat on Advent's radar, and they had built a weapon worthy of shooting us out of the sky. 난 켈리가 유령이죠. 미니시 걸고 템플러를 막타를 두 마리는 쳐야 되는데 저 분을 다 잡으려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애드가 될 것 같아. 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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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빠! 머리 날려주지. 대자 방패치겠지? 와 얘를 내주셨어? 아 얘를 내주는 거야? 아 이런 못 이기지. 오 씨발. 아니 뒤에 있는 애들 애도 안 된 줄 알았는데? 블레드 스톰! 기절! 기절!
mission is no good anymore. If the Avenger had been flight-worthy at the time, I might have suggested we try to steal Advent's new toy rather than destroy it. It would have made for a hell of a deck gun. Still, it's hard to describe how pretty it was when we finally lit that thing up. That's funny. Charge! 그래, 정말 중요할 때 해주면 돼. 정말 중요할 때 해주면 내가 아무 말 안. 내가 업으로 푸는 동안, 앗! 아직 아니야? 아직 나 니네 편이야? 알지? 돌아버리겠네. 방패 템플러도 없어서 템플러 업으로도 못 끌고. 한 턴에 한 명씩 허리 꺾이겠는데?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데? 버섯포드만이라? 실제로 얘를 기절시켰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다 무기도 빠졌어. 화재를 끌 거리가 안 돼. 이거는 바이퍼 써라. 근데 맥데미터에 죽거든. 불수로 죽일 수 있어. 오케이, 기절. 앗! 괜찮아. 맥이 원반해졌다. 지금 확정적으로 내가 맞는 건 이 버섯 하나랑 코덱스인데. 방패병? 사제도 뭔가 하겠지?
맥이 좀 많이 맞아주길 기대하는 것 같아. 방패병이 맥을 치던가. 가까우니까. 아, 도망간다. 아, 미친. 야, 도망가. 아유. 와, 인공지능. 와, 팔 거 봤어, 게다가? 맥은, 안 치냐? 어? 맥 좀 때려. 그래, 루시오, 공수고. 네, 안 돼! 버텨! 제발, 한 턴만 더 버텨! 강제로 한 턴만 뛰게 되네. 어, 이게 풀렸어? 안 돼, 허리! 어디 가지? 당황했죠. 당황했어. 적들 당황했어. 뭐지? 왜 이거? 엑스컴이 이렇게 해피, 행복한 게임이었나? 그래서 당황함. 이건 쉔뿐이야. 유코! 나 멀리 도망가. 와. 아니 이거 치명타가 떠도 모자를 파네. 찰가상이야? 와, 이게 많이 되나 이게? 랜서 하나에 전멸하겠는데? 버섯커버 보고? 얘가 스킬 안 쓰네, 지금. 얘는 스킬 쓰면 원본이고. 얘를 썰면은 버섯한테 맞아주고. 버섯한테 피해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기적이 떠도 안 되겠는데? 여기서 평균 기급이 1씩 더 높았으면 할 만했을 텐데.
지금 할 게 없는데? 얘 지금 죽을 각이야. 지금 죽을 각이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이번 턴에 죽을 각이야. 아, 이번 미션 힘들겠다. 너무 넘어치면 되겠다. 리퍼 걸리면 그렇게 앞에까지 뛰어올 줄이야. 아, 좋았다. 저기편 죽으면은 다섯 살 못 치려는데. 오래 버텼는데 좋았어. 다 전멸하면서 미션 실패하면 점수가 완전 금메달은 불가능한데. 미션인데 말이 안 돼, 이게. 너무 많아. 이거 존나 뭉쳐있어. 성을 딱 병신같이 찍어가지고 돌아버리겠네. 안돼. 말팀 볼 때 백방 갈겨야 돼, 씨부랄.
와, 제만 시야에 딱 안 나와. 사제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전투 프로토콜 시야 수준. 이게 왜 시야가 안 돼? 다 반음인데? 이게 완음이라서 그런가? 중간에 만화만 껴있다고? 아니, 다 반음인데, 차. 장님인가, 진짜? 이거부터는 힘들겠다. 너무, 너무 망했다. 솔직히 특성 내가 찍었으면 이겼네. 근데 특성 찍은 수준이 진짜 개트롤이야, 개트롤. 어서 광분이나 시켜줄걸. 호록이라 놀이. 역시 방패병 총 불나 못 써줘. 나는 방패병 믿었다고. 경기 한턴 살려주네. 다른 애들 죽겠지. 안 좋았는데 애초에 어려운 미션이었어. 어려운 미션 사실 하필이면 어려운 미션이었어. 그냥 아, 점수 너무 까인다. 빨리! 왜 혼자 버티고 있어? 서렌 안 쳐요, 님? 이미 4명이 서렌 쳤다고요. 아... Within a few weeks of scooping up Jane from the slums, we got word from one of her scouts that the aliens were moving something across the territories. Something big. We couldn't always count on these reports to be accurate, but from the description, it sure sounded like a weapon to me. If it was really as big as Jane's guy claimed, it didn't matter where they were hauling it off to. We couldn't risk it. 리트 점수 편은 없어? 만점밖에 없나 그러면? 안 까요 아예? That meant taking the fight to them. Once we hit the ground, it was obvious we had made the right choice in coming after this thing. It was some kind of artillery piece, bigger than anything we had ever seen in Advent's arsenal. 아닌가? 그것도 없는 건가? The aliens weren't expecting an attack, but the area was still crawling with Advent regulars providing security. 그럼 이거 금메달 못 딸 이유가 없잖아, 아예. 하긴 금메달 따는 의미도 없지만.
I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we might be walking into an elaborate trap, but Advent had provided a prime target. Whether it was set up or not, letting it go was a good option at this point. I go where I am needed. I know where you are. 버섯과 두 마리의 코덱스가 아주 말끔한 상대로 1대1로 맞다해도 근데끼리 목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 팔에 앞서 팔에 딸려가지고. 쿨러가 집중 수급이 너무 힘들어. 특성 진짜 대같이 찍어가지고 무조건 본인 막 다쳐야 되는데. 얘들이 여기 무조건 보이나? If we had had time to plan out something a little more subtle, Shen probably could have rigged the cannon's power source to overload once they eventually tried to use it. In this case, we always had our faithful X4 to fall back on. 아까랑 패턴이 똑같은데? The target is marked. With Jane on board, I probably could have handed off command of the squad to her. But back then, I'll admit I was eager for action. The aliens had taken so much from us. There was something satisfying about returning the favor to them directly. I go where you tell m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We had to figure this cannon of theirs was meant to be pointed at us. I mean, there just wasn't anyone else out there worth hitting with a gun that big. The Avenger was the biggest threat on Advent's radar. And they were the only ones in the sky. Closely. 광역기 하나 있네. 블레드스톰 달려들기. 뭐 얘들도 가? 안 돼. 얘들까지 가면 안 돼. 아니 뭐야? 얘들 왜 이래? 아 가지 마. 잘못했어. 내가 싸울게. I might have suggested we try to steal Advent's new toy rather than destroy it. Would have made for a hell of a deck gun. Still, it's hard to describe how pretty it was when we finally lit that thing up. Awesome! 개딴따만. 수명인데 10밖에 안 닿네. 얘들이라도 불러야겠다. 와, 이거 앞으로 가면 얘들은. 멋진데, 아주. 불격 조합인데 불격을 못해. 가네 얘들아. 싸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방패 먼저 잡자. Target neutralized. Got
아, 큰일 났네, 이거. 실탄 맞을 거 아닌데? 오! 저 이거 맥대는 뽑아준다. 어차피 얘는 정찰 다 했으니까. 한발 쏴봅시다.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인데? 안 걸리면 더 좋지. 아, 이 친구 잘 걸려, 아주. 노출증 환자야? 어? 안 돼! 있는 분 진짜 출동한다! 지금 하나도 못 쐈어. 아! 저 있는 분 진짜. Little did we know that we would end up seeing another version of their cannon again in the future. And they almost got us with it too. But that's another story altogether. 이쁘게 다 모였는데? I am on the move.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걸? 일단 버서커 분대만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 가능한가? 사실 버서커 분대만 처리하면은 나머지는 괜찮은데. 리퍼 없어 아무것도. 크레이머 하나 있어. 데미지 5야 5. 저격이면은 한 분대씩 콕콕 부르면 되는데 그냥 질러버릴까 그냥? 아무랑 하고?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리면은 코덱스 분열하고 지랄날텐데. 그리고 리퍼 걸릴 확률 졸라 높고. 설치하고 어떻게 버렸어? 군대시하고. 아, 이쁘긴 이쁘다, 진짜. 다 오지 마도.
좋은 생각이 났어. We could use one of those. 해킹한 그 턴은 애들 안 되니까 얘를 먼저 조정해 놓고 이 턴은 애들 안 되거든. 다음에 아 제발 아... 뭐가 최선이지? 그냥 착한 거 방패병은 죽여야 되거든. 아, 방패가 안 돼. 병사들 근데 리퍼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뒤에 놈들은 내가 아예 안 건드렸기 때문에 애들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물론 맵퍼가 어렵지만. 제발, 제발, 제발. 바이퍼 바이퍼한테 끌려가면 조심해. 한발 기다려보자. 그래 성전사 그래 그래 벌써 걸어 걸어 그래. 그리고 제가 내가 쟤는 맥으로 마무리하면은 주는 거지? 네, 좋아, 잘하고 있어. 오, 리퍼. 잘 피해. 척추 두 번만 피하면 돼. 우와. 오케이! 저격수! 누가 우리한테 저격이 없다고 했지? 저격 있는데? 개쩌는 저격인데? 리퍼가 목숨 걸고 얘 한 대 딱 치면 되거든? 얘 다 갔을 때. 이거는 뒤에서 바꾸자. 뒤에서 갖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가 아, 얘 죽여야 되는데.
코덱스를 한 방에 죽여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좀 크다. 일반 사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와, 참, 씨, 얼굴 맞다! 장난하네, 지금 나랑? 이거 시켜야겠다, 어차피. 기절하면 좋은 거고. 뭐야! 저기 해준하네. 확실히 집중 싸우면은 템플러가 무쌍을 할 수 있길 빌지만 방패가 없는 템플러라 무쌍이 안 돼. 막 94% 빗나간다 하지 말았어요. 진짜. 까다로운 적 하나 더 처리했어. 이 버서커는 어차피 내가 뒤로 가서 암살할 거기 때문에. 남은 강적은 헤비랜서 하나. 버서커 하나. 아, 완엄이 없네, 근데 근처에. 전장 근처에. 브레포드가 좀 잘 피해줘야겠네. 아, 또 졸려라 진짜 친다. 아, 완엄으로 쳤어. 오오오! 다행이다. 해피랜 센터 또 맞았으면. 개 무서워. 얘는 루시공 쓰겠어? 와, 저 범위 진짜 개넓어. 두 번째 성전사. 성전사라면 정지 쓸 텐데. 제발! 기절! 기절! 다음에 명중을 기대할게. 격분했다, 격분했다. 빡 쳤다. 아, 이 졸라 애매하게 됐네, 이거. 명중이 너무 안 나오는데? 47%? 이게 지금 경계 푸는 거 없지? 아, 경계가 또 까다롭네. 이거 쉔이 경계 풀어줘야겠네. 그냥 뛰어서 지금
다른 애들은 시가 가면 안 돼. 안 나인 애들은. 전투 프로토콜은 너무 리스크가 커. 내가 지금 모드가 없어가지고 시야가 안 돼. 하나씩 착실하게 암살. 원 플러스 원. 켈리가 진짜 인연해. 그 옆에 적군이나 뛰어. 아! 우라 우라! 차단차단 심형타. 아 근데 템플러는 블레이드스톤이 없어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약해. 여기 있으면은 정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얘 죽여야 되는데 정지를? 어 앞라인 했다. 아 뒷라인 했네. 괜찮아. 쉔은 정지당했대. 지금 내 주력딜은 미돌격이라. 안돼! 와, 한 방 컸났네. 아, 이게 진짜 존나 칼질 겁나 못해. 오메. 안 죽었어? 왜 젠바라면 안 돼? 아, 시야가 안 됐구나. 아, 북한 친구들. 지탱 진짜 시부럴.
그냥 안 죽잖아. 힘들게 하는구만. 어? 쉽게 가질 않아. 경산대 안 보여. 목표물 미리 보기엔 나오는데. 뭐가 보이는 거지? 보이네? 아저씨, 진짜, 그, 모드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다.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는지. 아 이거 지탱 끝나면 바로 움직이지 않나? 겁나 짱맞이 됐네. 어서커는 이동 거리가 몇이지? 너넨 건 있으면은 이제 마무리 되는 거. 여기서 측면 잡으면은 쟤들이 움직일 겁니다. 문제는 켈리가 지금 누워가지고 저 버섯과 두 마리를 순수하게 딜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려워졌네 상황이. 성격이 지통 터져가지고. 남기 어지는 거죠. 아씨. 아 버섯코 두 마리 어쩌지? 이번엔 센 차례인데. 또 치명타야. 계속 더럽게 없네 진짜. 맞춰라 좀. 그래 근데 켈리 기절시키면은 얘가 무시 안해. 아, 장전해야 돼? 하, 이제 일단 거에 내 막타를 치는 게. 이제 킬각이 안 나올 텐데. 분명으로. 얘가 병사를 잡을 수 있으면은
아, 오케이.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서 쏘면 되잖아. 시간 좀 끌고 템플한테 튕겨줄게. 이러면은 정화자 빼고는 날 때리신 적 없어. 정화자는 사거리가 애매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얘는 불쇠에 죽겠죠? 브래퍼드가 파고들어서 아주 잘 죽여줬습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끝났구나. 거기 행동력을 안 쓰나? 아, 이게 스킬들이 1행동력인지 아니면 턴 소비인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모드 같은 게 있어야 돼. 하나씩 일일이 외울 수 없어. 체력도 잘 안 보이고. 5에서 7. 지금 체력이 몇이지?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해보게. 7이랑 6. 5인가? 6인가? 7이랑 6, 13인가? 5랑. 7이랑 하면 12. 1 남아서 안 죽을 수도 있네. 혈흔질? 혈흔질 박혔을 텐데? 얘 피 까였을 텐데? 아닌가? 얘 피 까여서 왔어. 애매하면 한 턴 치면 돼. 굳이 뭐. 혈흔이 까인 턴에 딜이야? 아, 그래? 피 까였으면 무조건 때리는 거 아니야? 멋지게 마무리하자. 아, 역시 마지막에 구절이 터져줘야 에스컴이지. 증폭 실험도 해주고. 어, 되네.
중이지. 아, 뭐야. 잠깐, 탈출시키기잖아. 정비해야겠다. I must reload. 소금 안 되지? Ready to fight. 근데 미션 자체가 어려워. 이번 미션은 버섯과 두 마리를 사인이 없이 잡으려니까 좀 힘드네. 다른 무리가 없으면은 그냥 졸렬하게 브레포드로 달고 다니면은 블레이스톰으로 그냥 무손실 가능한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네. 블레이스톰 있는 돌격병이면은 버섯 한 다섯 마리는 끌고 다니면 잡을 듯. 아니다, 둘러 쌓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Planted the bomb on Advent's cannon. Now we just needed to get clear before the fireworks. Rolling out. 제가 왜 바로 잡았어? I can do that. Glad I kept up the car. 오늘 먹은 비비큐 치킨을 한 마리 한 조각 남겨놓으라는 명이 있습니다. 카피 댓! Getting too old for this. Covering ground. 아. I'm gone. I am done. My rush begins. 아. Coming up. Let's go. Falling back as ordered. Hello. It was quite a show. I really can't describe it. It was a hard fight. Maybe harder than we were hoping for. But at the end of the day, Advent had one less toy to play around with. 원샷 잡으려는 욕심 모습. 고급을 바꾸는 거지. 아니, 다 잘 모르는 특성을 찍어놨어. 뭐지?